안녕하세요.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, 삐딱시선 공간부장입니다. 오늘은 고급에서 희귀카드 확률을 알아보자 14에서 15주차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변신카드, 마법인형카드 각각 65회씩을 합성을 진행해보았네요. 결과는 변신희귀는 10개, 마법인형희귀는 11개가 나왔네요. 확률은 약 16% 정도가 되겠군요. 오늘은 각각 10개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두 개 정도 나오면 지금까지 확률이 맞는 거겠죠.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. 오늘은 두 개씩 합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변신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합성. 자, 번개가 과연 칠지. 자,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군요. 자, 두 번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합성. 자, 치지가 않네요. 자, 세 번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합성. 자, 세 번째도 나오지가 않네요. 자, 네 번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합성. 어? 이게 하나로 합쳐졌네요. 아. 자, 마지막입니다. 자, 합성. 자, 하나는 쳐야 되겠죠? 번개. 와, 하나도 안 치나요? 자, 마법 인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합성. 자, 과연 번개가 칠지? 자, 나오지가 않는군요. 자, 두 번째 합성. 자, 번개. 와, 요새 무슨 락을 걸어놨나요? 이렇게 안 나오나요? 자, 세 번째 합성. 자, 이번엔 나오겠죠? 와, 절망적이군요. 자,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번개. 자, 마지막입니다. 자, 마지막 합성. 아, 하나가 치네요. 예. 와, 확률이 뭐 전에보다 더 준 것 같네요. 변신카드는 0개, 마법인형카드는 1개가 나왔군요. 자, 또 열심히 모아서 16차수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